안녕하십니까. 레전드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구술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교재는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3강.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은 이 드론은 정말 위험한 어떤 물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응급처치를 하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훈련이니까 영어 공부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물리적 얘기도 별로 안 나오고, 그저 상식선에서 숙달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운용 한계 거리, 그 다음에 비행전 확인해야 될 사항,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륙 중 기체 고장, 엄청 중요하죠. 기체 운용 중 인명사고, 이번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 운용 한계 거리. 초경량 비행장치는 조종자 준수 사항에서 설명하였듯이 비행 시계 비형, 눈이 보여야 되는 거죠.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각자의 시력의 차이는 있지만 조종자의 눈으로 안경 낀 상태 또는 여러분이 실시력 상태에서 비행장치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추측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비행장치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상 상황 당연하죠. 심신 건강, 이거는 뭐 엄청, 예를 들어서 음주 상태에서 뭐 약물 복용 상태에서 거의 잠 오는 눈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비행 가능 시간 무조건 하고 시야가 확보돼야 되니까 일출 후 그리고 일몰 전. 왜냐하면은 거기는 가로등이 없어요, 하늘에는. 그러니까 유일한 것이 태양이 유일한 가로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태양이 유일한 가로등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 공격 내 장애물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전선이 많다든 이건 안 되겠죠. 그럼 공격 내 사람의 활동 요구,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륙 중 기체 고장 대처법. 기체 이상, 엔진 이상 외에 기타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을 즉시 이륙을 포기하고 신속히 착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착륙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체 운용 중 인명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19죠, 119.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 지방항공청에 사고 보고를 해야 되죠. 지체 없이 보험사에 보상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